비벼야지 또. 고기 넣고. 계란도 넣어.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밥 위에 고등어. 오빠 살살 살살. 아니 또 그게 아니고. 매력 사지 말고. 뭐 부부싸움 하자고 시동 거는 거야? 어? 내 말 잘 들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잘 들어가지고 나쁠 거 없다니까 오빠. 됐잖아. 우리 시어머니 대인배. 장모님 대인배. 시어머님이 더 대인배야. 장모님이 더 대인배야. 아, 날씨 좋다.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뭐 먹어야 돼요? 백반.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에 또 숨은 백반집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야지. 여기가 지하에 있대. 미도 종합상가 그 지하에 백반 타운이 이렇게 있대. 그 중에 또 소문난 곳을 또 가볼게. 가볼게. 어, 문구점이 이렇게 있네. 야, 이런 문구점 오랜만이다. 우와, 오빠 이런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특유의 문방구 냄새가 있거든? 아, 그거 너무 좋아해, 문방구 냄새. 옷가게도 있고 막 카페도 있고. 방귀에요. 아, 이거 아파트 단지 앞이구나. 아, 그러네. 그래서 애기들 때문에 약도 있고. 집값이 엄청 비싸네. 우와, 여긴 어디지? 한복집 느낌 아닐까요? 아, 그래? 다음 집점이야. 우와, 아예 타운이 다 이렇게 돼 있구나. 안녕하세요. 아,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는데. 우와. 어, 백반이 이렇게 있고. 오빠 비빔밥 좋아하잖아. 아, 난 비빔밥 환장하지. 제육볶음 추가가 있네. 된장 서롱도 맛있겠다. 근데 남자는 제육덮밥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 사장님, 여기 메인이 백반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때? 우선 제육볶음 하나 담고 된장, 계란 먹어야지. 아, 계란 먹어야지. 오빠 완숙이지? 나 완숙이지. 여태까지 우리가 백반집을 다녀서 키오스크에서 백반을 주문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키오스크 잘 다룰지 모르잖아요. 어, 뭐였어? 여기서 좋지? 가자. 어, 요것도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네네. 우와, 이거 그냥 생짜발이로 주신다고요? 이거 맛있겠다, 오빠. 어쩌 좋아하는 거. 와, 밥도 먹어요? 네. 오빠 예쁘게 다 모아, 남기지 않을 만큼. 오, 잘 퍼왔어. 여기가 가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네. 다른 집도 가보면 좋겠다. 오, 마음에 들어. 되게 뭔가 깔끔하고 깨끗해. 응. 나온다, 국 나온다, 오빠. 찌개 나오면 생선이에요. 아, 찌개를 주문하면 생선이 나와요? 네. 백반을 먹으면 요게 나오고요? 오. 무조건 맛집이다. 무조건 100%. 우와, 제육볶음. 이야,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근데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계란까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붙자, 붙자, 붙자. 전 된장찌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 좋은데? 소고기 들어간 된장찌개다. 어, 소고기 된장찌개요? 이거 봐. 어, 그럼 나도 어, 돼지고기 들어간 제육볶음? 오, 맛있다. 칼칼. 아, 이거구나. 친구 할머니가 끓이던. 그런 맛이야, 그지?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좋은데? 이거 드세요. 이거? 아. 어, 맛있다. 대치동에 이런 곳이 있어. 학생들이 와서 밥 먹기도 좋겠네. 계란쌈을 싸서. 한 입에 먹어. 사나이네. 사나이야. 나는 야망원동 사나이. 와, 좋아? 진짜 완벽히 집밥 같아. 어? 나 이거 궁금해. 제육 어때? 매워? 제육에도 종류가 있잖아. 국물 많아가지고 자박자박하게 먹는 제육이 있고, 바짝해서 바바박 볶은 게 있고, 꼬실꼬실한 제육이 있잖아. 내 머릿속에 세 개가 다 똑같은데? 식감으로도 나눌 수 있고, 약간 진짜 꼬실꼬실하게 볶아내서 밥 비벼먹는 제육류가 있어. 이거 약간 비벼먹는 류의 제육이다. 꼬실꼬실류. 은근히 매워. 매콤해. 북엇국이 숙취가 확 되는 느낌이다. 약간 삥 돌았어. 먹어봐. 꼬들꼬들하다는 게 뭔 말인지 알 거야.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하는 느낌. 비벼먹어봐야지. 막 고기 생긴 것도 약간 바싹불고기 같은 그 꼬들꼬들한 바싹 그거 있잖아. 양념 쫙 빨아들어가지고 바싹불고기처럼 꼬들꼬들한 불고기 그 제육 있잖아. 와, 좋아했다.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 와, 완전 내 스타일. 이것도 궁금해. 밑반찬 오이. 오이 맛있어. 새콤하게 안 묻히시고 겉절이 같이 묻히셨네 그냥. 완벽해. 이거를 위해서 달려온 거지 우리는. 이 밑반찬만 있어도 꿀이지. 맛있다. 계란말이 되게 맛있다. 정성, 사랑, 우정, 빗땀, 눈물. 이 계란말이를 단면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요리 실력이 보이거든? 중간에 망친 걸 얼마든지 어떻게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계란말이야. 계란말이 진짜 제대로 잘하시는 분 보면은 겉에만 반지르르가 아니고 안에 이렇게 이불 개듯이 잔잔잔 이렇게 많은 게 보인다? 아. 이거 은근히 어려워. 난 나 중간에 엎고 겉에 포장만 한단 말이야. 어려워 진짜. 은근히 이렇게 하기가.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된장 너무 맛있어 오빠. 나 이런 고기 들어간 된장 좋아하는데 그치? 맞아. 비벼야지 또. 고기 넣고 계란도 넣어.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와. 이 백반 되게 맛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막 지역 색깔 보이잖아. 네. 지역 색깔 보이는 뭔가 강력한 액젓 향이나 뭐나 그런 느낌은 또 아닌데, 그치? 깔끔해서 너무 좋아. 여기 간이 너무 좋다. 여기 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지 알겠네. 자, 우리 민기. 아우, 맛있다. 반찬으로 고등어 조림이 나와. 밥 위에 얹어줘야지.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시장 잘 먹네 아주 그냥. 집 청소를 좀 했더니 서비스가 좋네. 밥 위에 고등어. 오빠 살살. 아니 또 그게 아니고. 오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부부싸움 하자고 시동 거는 거야? 어? 맛있다. 아, 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같이 이렇게 먹는데 각자 이렇게 퍼서 드시네. 한식 뷔페처럼. 어제 술 먹고 들어갔는데 누나가 오늘 사용했으니까 방해 안 되게 빨리 들어가 자라고 하더라고. 안 잔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잤어. 그걸 개운하네. 봐봐.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잘 들어가지고 나쁠 거 없다니까 오빠. 듣잖아. 우리 시어머니 대인배. 장모님 대인배. 시어머님이 더 대인배야. 장모님이 더 대인배야. 진짜 벌써 여기 다 꽉 찼어. 고기가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고기야. 맛있어. 약간 또순이네 스타일의 느낌의 그런 된장이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가게 이름을 외우는 게 신기해. 난 안 외우거든. 가게 이름 왜 안 외워? 오, 앉으십시오. 네, 네. 여기서 단골분들이 또 이렇게 불편해하시면 안 되니까 빨리 먹고 대화는 나가서 하고. 이게 또 백반의 묘미야 그게. 얼른 먹고 빠지는 거. 지금 이제 한 11시, 12시부터 이제 또 식사하시는 분들 또 그치? 몰려드니까. 아, 너무 좋았어. 한 숟갈만 더 먹을까? 응, 더 먹어. 나 먹었는데 오빠 따라 속도 먹다가 약간 얹힐 것 같아. 한 숟갈만 더 먹어, 오빠. 한 숟갈만 더. 이거 약간 좀 여자친구들의 다 고충 아닌가? 난 좀 밥 너무 빨리 먹는 거? 너무 빨리 먹어. 근데 빨리 먹어야 돼. 오빠는 약간 비벼서 호박 먹으니까. 내가 유나 속도에 맞출게. 그거 해. 부부싸움 하자는 거야? 유행어야 뭐야? 어릴 때도 이랬지. 어머님이 야 여기 좀 이렇게 천천히 해라 그러면 일부러 더 그랬지. 그것 좀 약간 이렇게 양이 부족한 듯 많은 듯 이런 느낌 있잖아. 나 이 느낌 너무 좋거든. 나도 막 나갈 때 사장님들한테 좀 잘 먹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빈 그릇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우선 퍼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내 양을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게 좋네. 오빠 땀나! 아 아니구나. 여드름. 땀방울이 있는 줄 알았어. 킹 받네. 극! 이것도 좋다. 다 먹은 다음에 디저트. 난 요만한 그릇에 요것만 조금만 퍼져줘. 과일만. 더 먹어? 과일만. 내 알만 내 알? 내 알만 퍼왔어? 좋았어. 냉기면 안 되니까. 디저트로 너무 좋다. 나 이 과일 사라. 마요네즈 미친 거 이거. 너무 맛있어. 정통 사라다다. 어릴 때 음식점 횟집 같은 데 가면 먹을 수 있는. 요새 이게 기교가 좀 있는데 정통이야 정통.
여기에다가 내가 조금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단감을 좀 넣어주셨어. 근데 단감 너무 비싸.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캐비어나 트러플. 근데 왜 비싼 거 샤인복스캔 넣어주셨어. 멋진 여행이었다. 디저트 진짜 완벽하다. 와, 그냥 마지막 샤인머스켓까지야. 끝! 다 먹었습니다. 짜잔! 사장님이 바쁘시니까 얼른 가자고.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총평 빨리 들어갑시다. 여기는 진짜 너무 깔끔해요. 깔끔! 스피드! 끝! 약간 바다로 치면 이렇게 잔잔한 철썩 철썩 이런 느낌의 킥은 그거지. 매콤한 맛. 매콤해! 이것 때문에 이 잔잔한 파도에 털렁 털렁 이렇게 올라옵니다. 좋은 표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칭찬하고 가자!